박태환 선수 금메달 따고 처음으로 만났는데 아우 참 부끄럽네요. 왜요? 반갑기도 하지만. 뭐가 부끄러우신데요? 예? 아, 허구만한 분 중에 슬기 씨가 그러고 나가가지고. 아, 머리가. 아, 머리가 그게 뭐예요, 머리가? 아니 뭐가 부끄러워요? 아니 그나저나 저는 섹션 식구들한테 정말 섭해요. 왜요? 나도 팔도무창 가수는 대상 출신인데 예. 왜 다 별별 랭킹이 쏙 빼놨대 그래? 아 맞아요. 박슬기 씨는 네.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예. 딱 하나를 못 갖췄어요. 그게 뭐죠? 스타가 아니에요. 아 맞네. 예, 스타가 되기 위해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열심히 라이징 스타를 준비해 봤거든요. 바로 언제 만나도 정말 유쾌한 남자 차태현 씨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라이징 스타의 주인공은 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예계 가장 핫한 스타들이라면 꼭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라이징 스타. 이번 주엔 언제 어디서나 웃음이 만발하는 유쾌한 남자 차태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차태현 씨를 만나러 간 곳은 한 잡지 화보 촬영장이었는데요. 익살스런 표정과 포즈. 어우, 역시 차태현 씨답죠? 촬영을 위해서 멘트를 좀 해봐. 네, 차태현 씨 무슨 말을 좀 해주세요. 예. 집 나간 사람. 섹션 TV에서 왔으니까 화가 된 거 역시 애드리브의 달인 답네요. MC도 하고 차태현 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프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본 토크쇼를 하고 이런 컨셉입니다. MC를 요즘 안 하시잖아요. MC 네, 요즘 못 하고 있죠. 안 하는 건 아니고. 섹션도 뭐 나쁘진 않죠. 다른 프로그램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메인 MC 분들은 하는 게 없네요. 마친 차태현 씨를 만나기 위해 섹션의 기수인 제가 나섰습니다. 어리야! 저기요! 태현이 오빠! 아우 창피해.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렇게 소리 질러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너무 시끄럽다. 예, 우리 함께 데이트를 보시는 줄 아주 네. 멋진 라이징카가 또 한 대 있거든요. 아, 예, TV에서 봤어요. 아우, 보셨어요? 바로 가시죠. 네. 유후! 리무진 출발! 섹션이 준비한 라이징카에 드디어 탑승을 하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너무 좋고요. 왠지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코너 제목이 라이징 스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한 10년 만에 들어보는데. 오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다소곳하세요. 네, 예. 다소곳.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예. 승원형이나 이런 사이즈의 형들 오시면 예, 예. 못하겠는데. 예. 거의 뭐 이러고 하세요, 이런데 정말. 이거 완전 이래요. 너무 건방지게. 네, 맞아요. 데이트 코스를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차태현 씨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설마 거긴 네. 아니겠지라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마하는 그곳이 맞습니다. 설마하는 그곳이 맞습니다. 동물이랑 찍었다고 동물원 가는 거. 네, 차태현 씨 정답입니다. 2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고 거의 10개월을 계속 한 거예요. 말복지가 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오, 아, 진짜 말복지. 바지가 터질 것 같네. 그래? 뭐, 되게 뭐. 좋아하시겠어요 집에서. 어, 그래서 둘째가 나오나? 아, 역시 못만 있는 입담이죠. 본격적인 영상들을 저희가 다 또 모아봤거든요. 과거 영상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차태현 씨의 작품 속 연기 영상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나 주주투자에서 얻은 게 뭐예요? 저기 어머! 젊은이의 양지. 그죠? 애기 같아. 이게 몇 살이에요? 이거 20살 때죠. 어머. 아이고, 정은이로 나오네. 아, 정말 화제가 됐었죠. 대박. 이게 내 머리째는 허지동이지. 커플로 찰떡 호흡을 잘하겠던 두 사람이죠? 이게 부끄러워하시네요. 모니터 잘 못하시나 봐요. 아, 최근에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차태현 씨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 다시 봐도 전재현 씨의 행동 정말 엽기적이네요. 진짜 이런 여자가 여자친구였더라면 어떠셨겠어요? 어, 괜찮죠. 아, 그래요? 그럼. 전재현 씨 정도의 외모면. 아. 아, 이게 정말 제일 손발이 오그라드는.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에서 돈 많은 재벌 2세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요. 혹시 이런 역할은 안 어울리는 거 이렇게 돈 많은 역할은 안 어울리는 거 아니, 성예리 씨가 얼마 전에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는 사람 중에 차태현 씨를 꼽으셨더라고요. 아, 하나요? 예! 하나요? 예! 야, 넌 어떻게 살았냐? 왜 그렇게 살았냐, 인생을. 이어서 바보 연기까지 도전한 차태현 씨. 순수한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죠?
사실 제일 미안한 배우죠, 하지원 씨. 하지원 씨한테? 제가 하지원 씨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출연. 아, 출연 못하고. 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영화가 본전이 안 돼서. 그 바로 대박이 났죠? 야, 정말 800만 관객 동원의 신화, 진짜. 과속 스캔들. 많은 화제가 됐던 영화 속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너무 재밌게 보고 또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 네. 많이 가네. 그죠, 그죠. 어, 약간 자만으로 가나요, 이제? 아니, 뭐 800 정도는. 예. 이렇게 했어요. 민혁 얼굴과의 작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여복이 예. 많은 배우 중에 하나죠. 워낙 또 호남형이시고 미남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누려야 될 수 있다고 보긴 또 봐요, 저는. 또 패야 되나? 자꾸 나를 폈다 줄였다는 예, 게. 좀 아쉬운 게 네. 사실 작품을 하면서 여러 살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를 네. 배우 이상으로는 본 것 같지 않아요. 선을 확실하게 그으시나 보다. 아니 그쪽에도 그었다니까. 내가 그은 건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화나네. 너희들 왜 이렇게 다 그었니? 뭐 그때 이렇게 밝히진 못했지만 네네. 옆에서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예, 네, 앞으로 꼭 한번 꼭 맞춰보고 싶은 여배우가 있다면 저는 뭐 까다롭진 않아요. 예, 그래요? 요즘에 박민영 씨도 나오시고 오~ 이민정 씨, 뭐 신세경 씨 예, 까다롭지 않다면서 지금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분들이 예, 예. 뭐 오케이만 하시면 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그분들도 생각하기에 기왕이면 총각하고 그렇지 않겠어? 하마스 코너 이름 참 잘 지은 거 같아요. 그래요? 나의 징스다. 나도 모르게 건방져서 질 수가 없는 게 예예 다 좀 따먹는 일이라서 아이고야 아 이날 차 안이 좀 더운 상태였거든요. 죄송해요. 아니 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 차가. 두 번째는요 바로 가수 차태현. 아 여기는 또 안 그렇지 여기도 뭐 당시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던 노래였었죠. I love you. 저런 얼굴로 어떻게 가수를 했냐. 내가 봐도 진짜. 이때 뭐 인기 대단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 마누라가 작사를 한 거거든요. 예, 예. 제 노래밖에 안 했네. 예. 딴 데서 연락이 안 와. 아, 그래요? 아직 저작권료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만 5천씩 나오네. 이때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앨범도 나오기 전인데 게릴라 콘서트에도 성공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게릴라 그죠? 일단은 모레 사람 좀 봐. 모레도 될 때야. 모레도 많은 분들이 다들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그때 당시 안무나 노래 다 기억하세요? 아 가사를요. 너를 위해. 가사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죠? 예예예 예, 예. 돌아서는 게 아니야 이미 넌 그에게 갔잖아 내 사랑 내 상처 너에겐 중요하지 않잖아 잊으란 말 하지마 이러면 딱 마이크를 내면 I love you 이러면. 아 정말 그랬는지 자료 확인 들어갑니다. 진짜 맞네요. 사랑해요 차태현. 가수 차태현과 연기의 차태현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사실 끌리는 걸로 따지면 가수가 훨씬 끌리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가수는 그야말로 끌리는 거. 또 하고 해보고도 싶고 동경? 네, 그런 것도 있고. 김종국 씨에게 얼마 전에 연기한다고 하셨을 때 강력하게 말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봉국이가 그때 얘기했던 그 역할 자체가 네. 형사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지. 뛰어가서 잡으면 뭐해? 꼼짝 마! 그게 되겠어? 다음 영화관에 사극을 하게 되는데 예, 예. 그 종국 씨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 사극은 나도 될 것 같다. 오. 중간에 막나니 정말 사진화 됐던 사진인데요. 예. 예, 요거 저희 지갑에 아직도 있죠. 아직도? 예. 학창 시절 그죠? 수학여행 가 오, 야. 고등학교 수학여행 경주에서 이땐 그냥 친구. 예, 진짜 그냥 친구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죠. 우리 마누라는 이제 그때 그 고이 짱 형이랑 만나고 있어가지고. 아. 헤어지고 내가 다시 얼른 사귀었지. 아 그래요? 9월에? 9월에 나 그죠? 축하드려요 진짜. 오 어떻게 아니 지도자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이렇게 확 임신 8개월이 됐는데 네. 아무런 기사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작 보고할 때 얘기를 해버렸구나. 했어요. 아니 이러다가 갑자기 쑥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난 건데
전혀 다른 뭐 이렇게 된 것 마냥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뭐 저는 알고 있지만 아 그래요? 비밀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예, 얘들과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파란색으로 주셨네? 상표 어디 거야? 이거요? 바꿔올라고. 색깔 바꿔야겠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는 사이에 네. 어느새 벌써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예.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반기는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러 간 동물은 바로 말이었는데요. 제 말 좀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네, 어른도 탈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어른도 탈 수 있어요? 차태현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아니, 전... 아, 난 안 탈라고.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막상 앞에 말이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차태현 씨. 아, 너무 정말 오랜만에 또 타네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안타깝게도 훈련된 경주마가 아니라 시원한 질주는 할 수가 없었어요. 차태현 씨 표정이 왜 굳으셨어요? 웃어줘, 웃어. 죄송해요, 차태현 씨. 예. 웃어 같은데? 그럼 말 그 기술 영화를 찍었거든요. 저도 작은 조랑말 타기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말이 좀 싱그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니? 잘 먹는다. 애들 이런 풀 너무 좋아하죠. 아, 그래요? 우박이랑 좀 다른가요? 우박이는 그 엄청 크죠? 경주마예요. 아, 뭐. 아니, 괜찮아. 어이, 애들이 예민해서 네. 카메라 많이 오면 예민해도 뭐 배고프면 다 먹지. 아니, 근데 기수면 말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말 사육하다 오신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해. 넘어가. 자꾸 뭐 타나오는지는 아직. 예. 웃고는 있지만, 식은땀 나. 어때요? 뭐 말 타는 소감이 어때요? 아, 저요? 아, 제가 인터뷰 당하는 건가요? 아, 뭐. 아, 저는 사실 차태현 씨의 그런 어떤 실력을 보고자 장소를 이 정도로 소개를 했는데. 아, 어. 사실 무서워. 아, 그래요? 무서워. 옆에 원숭이가 있어요. 너, 이게 저 좋아해? 원숭이? 저희 때문에 원숭이 구경을 못하고 있는 어린이 친구를 위해 잠시 인터뷰를 멈췄는데요. 그런 차태현 씨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가 너무 빨리 보고 가버리더라고요. 안녕. 어, 그 원숭이 새끼다. 어머머머머머머. 오, 저거 얼마 안 됐나 보다. 이때 엄마 팔에 매달려 가는 어린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떡발이 했걸요. 뭐냐, 네 새끼도 저렇게. 저희랑 함께 하고 싶어서인지 아기 원숭이가 너무 가기 싫어하죠? 저희가 이렇게 원숭이를 보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원숭이가 됐어요. 그렇지요. 네. 어느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차태현 씨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어우, 너무 좋아하시는데. 요번에 영화 나오는 거 제목 뭔지 아는 사람? 감독님들. 아이. 100% 정답! 와! 얼마나 안타까우면 목이 다 메이네요. 아, 목이 메면 어떡해요, 슬프게. 또 볼 거예요? 네. 몇 명 데리고 와서 볼 거예요? 100명. 야, 정말 고마운 팬이 아닐 수 없죠? 차태현 씨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궁금한 문장 있으신 분들은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뻐요. 아, 박보영 예쁘냐고. 저 질문 할 줄 알았어. 저 친구 아까 그 과속 스캔들 얘기할 때부터. 예, 예, 예. 보영 씨. 예쁘죠? 옆에 여자친구 두고 그런 질문 해도 돼요? 닮았네, 박보영 씨. 박보영 씨. 닮았네, 박보영 씨. 박보영 씨랑 닮았는데요? 어디가요? 아우, 냉정한 남자분이죠? 아, 그래요? 아, 나 아니네. 아, 그만한가 봐. 야. 화이팅! 감사합니다. 언제나 웃음이 넘치는 유쾌한 남자, 배우 차태현 씨와 함께한 라이징 스타였습니다.